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평군 주민감사 청구, 국토부 공익감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하게 된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양평에서 김정범님이 함께하시기로 했는데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양평군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여형정 전 양평군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준희 국민주권당 창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현주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쳤고요. 사회를 진행해 주실 박준희 국민주권당 창준위원장님께서 이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평군을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오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 청구를 접수하게 되고요.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민주권당에서는 7월에 감사원에 국토부를 공익감사하라는 청구를 이미 한 바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것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통보만 받고 있고 아직 시작한다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국정조사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번에는 경기도의 양평군을 철저하게 감시해달라는 감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 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몇 분 모시고 최근 문제점들 현안에 대해서 좀 짧게 듣고 저희가 감사 청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개개인 소개는 안 드리고요. 여현정 의원님, 최재관 위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이 순서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현정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싸움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3개월 동안 주민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의 진실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평군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7월 6일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 이후에 이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면서 변경안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고속도로 이슈를 파묻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 밀실에서 슬그머니 변경안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절대 그 양평 주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양평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 고속도로 국정농단에 이 종점이 변경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문제는 이렇게 함부로 쉽게 덮어버리고 거짓말에 또 더 큰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 그리고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 진실이 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에서 다음 달에 빚집값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그리고 증거들을 가지고 또 어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종점을 변경하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거짓과 음모에 대해서 끝까지 대응해 나가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대통령이 바뀌고 갑자기 휘어지면서 그 종점부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꿨나? 그리고 왜 바꿨나? 그리고 어떻게 바꿨나? 그 진상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평군이 원해서 바꿨다고 했다가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은 국토부가 용역사가 원해서 바꿨다고 했다가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은 국토부의 지시로 용역사가 바꿨을 한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꿨냐는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거나 그 윗선에 국토부 장관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바꿨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환경성이 뛰어나고 경제성이 뛰어나다라고 국토부가 그동안 쭉 설명을 해왔지만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결과는 나오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제성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용역사는 이 BC 분석 결과를 과제를 끝내기지도 않았는데 20억 상당한 그 용역비를 이미 다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것 또한 말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용역사에는 뭐 90명 가량의 전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또 교통량이 더 대안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 또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얼마 전 천준호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그거 이런 잘못을 저지른 용역회사와 국토부가 여전히 BC 분석을 다시 내놓겠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잘못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아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백지화 됐고 환경 영향 평가, 전력 환경 영향 평가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안 됐고 최종안 공람도 안 됐고 절차가 모두 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123억이라는 그 다음 단계의 실시 설계 예산으로 뛰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해왔던 것을 이렇게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토부와 용역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규탄하고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정농단이라는 의심을 벗고 싶다면 하루빨리 국토위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그 내용을 밝힌 다음에 원안인지 대안인지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멈추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 계획으로 새로운 용역사를 뽑아서 가야만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국토부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도 열심히 싸우고 야사당도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내 사당 외에도 이제 새로 밖에서 더 좋은 정치를 꿈꾸는 국민주권당 분들께서 이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특별히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민주권당과 양평군민들께서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해놨습니다. 감사원 그렇게 지금 지난 정부 관련된 거 진보개혁 정책 관련된 거 마치 사냥하듯이 이 잡지 다 뒤지던데 정말 이 고속도로
전체 정점 전체 노선이 55% 변경되고 양평군에서는 100%가 변경되고 그 비용이 3천억이 여러분 더 들어갑니다. 이런 황당한 변경을 용역사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인도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감사 돌입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원의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하면서 동시에 경기도가 이 사건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김성교가 강상면으로 고속도로를 추진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 사전검토 단계에서 아예 그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안이 경제성과 PC 분석이 안 됐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예타를 통과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초단체 의견을 내면요, 광역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관련 공기업이나 광역단체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이 서울 양서 육봉국도 쪽으로의 원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양평군의 추진, 경기도의 동의,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도로공사가 시행했습니다. 다 통과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겨우 통과한 안입니다. 그만큼 어렵게 통과됐고 십수년의 지혜가 모아진 안인데 이 안이 어떻게 정권이 맡기자마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양평군 일대에 무려 35필지 지금 추정가 125억 대의 시가가 있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동네, 자기 땅으로 지금 고속도로 이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세 달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딱 걸린 중대한 비리니까 차마 국민들 앞에 설명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했다가 닉슨처럼 쫓겨날까 봐 아예 그래 우리 땅으로 했다는 말은 차마 인정할 수는 없을 거고 뭐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거짓말했다 나중에 밝혀지면 닉슨처럼 바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런 비겁한 침묵 비열한 술수 쓰고 있는데 저는 이번 추석 밥상에 반드시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수 방류와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원 대령에 대한 부당한 탄압, 이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부당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퇴진 사회가 차고 넘치는데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결단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과 이 고속도로 게이트의 주범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라는 건 분명합니다. 공흥지구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혈세인 18억을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내야 될 걸 사기를 쳐서 유기한 공무집행방해로 그 일가가 모두가 담아요. 영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 18억이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대한민국민 모두 위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을 횡령해 갔습니다. 윤석열 일가가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시 이 국민주권당의 경기도가 양평군에 대한 철저한 감사 나서고 축구하는 걸 다시 한번 지지하고 응원 드리면서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3시 20분에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강원도당, 그다음에 국민모임 공동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추석 앞두고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하는 기자회견 때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감사원에 하는 공익감사, 국민감사 청구가 있고요.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150명 이상이 그 청구 서명을 하면요. 그 상위에 있는 광역시도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즉, 양평군의 위법, 부당,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감사 청구 제도입니다. 지금 국민주권당에서는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해서 411명의 양평 주민들이 직접 서명해서 이 감사에 동의하는 청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양평군이 과연 어떻게 개입해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안모국장을 적시했습니다. 안모국장이 그 김건희 씨 일가에 특혜를 줬던 의혹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의혹인데 이런 안모 국장의 처신과 또 그의 직위를 더 승진시켜준 문제 등 이것이 파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지금은 중단된 그 설명회요. 사실상 변경 노선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설명회가 적절했는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경기도의 감사 청구를 오늘 온라인과 우편으로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꼭 나서서 이 문제들을 파헤쳐서 지금 막혀있는 고속도로 비리의 의혹을 밝히는데 하나의 계기,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의 이런 노력에 늘 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민주당의 여러분들 또 안진걸 수사님 감사드리고요. 국민주권당은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고요. 이미 이런 김건희 일가에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동원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유는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장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